누구한테 욕도 먹고 메이크업 강의도 듣고 이현석 영어도 듣고 김지우 꼽도 주고 바비민주 실체도 보고 머리도 잘랐다. 헤어몬. 하이. 오늘은 그냥 영상을 켜봤어. 할 말은 없어. 지금 나는 머리 자르러 가는 중. 나는 머리를 일주일에 한번 잘라야 돼. 왜냐면 이 옆에가 완전 뚱뚱해지거든 금방. 근데 다운펌을 하면은 얼굴이 더 길어 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된단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잘라보려고 노력 중이야. 지금도 열심히 미용실로 가는 중. 고원에 도착했습니다. 고원 고원. 아직도 사람들이 내가 머리를 어떻게 자르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으니 1차로 되게 뚜벌러니 너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뚜벌러는데 여기 안쪽까지 1차로 되게 그리고 부분을 숙제 많이 쳐서 너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머리가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옆머리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온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바리깡을 탁 싹 밀어버리면 인위적인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나는 것 같은데 누나는 여기 옆에를 다 가위로 잘라요. 영어 비밀인가 혹시? 요즘에 남자 여자 제일 많이 해달라고 하는 머리 스타일이 뭐야? 요즘에는 완전히 개성화되어서 다 달라? 요즘에 근데 긴머리를 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어. 긴머리? 남자들이. 아, 그 빈지노 형처럼? 어, 여자들도 근데 가벼운 머리를 좋아하고. 옛날에 진짜 어떻게든 막 숱 많아 보이고 딱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 남자는 긴머리가 많아졌구나. 나는 긴머리 진짜 안 어울려. 너무 가발로 맨날 쓰. 옛날에는 그 머리 긴 남자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잖아. 근데 요즘엔 진짜 많이 달라진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커트가 끝났습니다. 저만의 비밀이 있다면 앞머리 자를 때 여기는 요만큼 길고 여기는 약간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자르는 게 또 저만의 비밀입니다. 좀 마음에 듭니다. 이 끝이 이렇게 좀 가볍게. 헤어몬은 사실 머리를 자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건데요. 아무 말도 없이 제가 그냥 출연시키는 거예요. 뭐, 언제나 그러시잖아요. 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촬영장에서 이렇게 음식이 엄청 잘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유튜브 켜니까 자기 얼굴 엄청 꾸미기 시작했어요. 나 눈썹 그 붓으로 그리기 시작했어. 누나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멋져. 이걸로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이쪽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쪽은 잘했는데 이쪽이 너무 두껍고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내려왔어. 여기를 지워야 돼. 근데 이상하게 이쪽 오른쪽은 잘 되거든? 그래 이쪽이 잘못됐다니까? 이걸 세우니까 그렇지. 그걸 눕혀. 이따가 제대로 감이어서 우리 일 좀 하고. 그래 일 좀 하자. 벌써 6년도 넘게 함께해온 이번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김우준 헤어스타일리스트. 예나 지금이나 메이크업룸 안에서만큼은 똑같은 텐션이다. 강유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봄누나에게 눈썹 강의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받았던 눈썹 강의는 이 케이크 타입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었는데 더 쉬운 붓펜 방식을 좀 배워보려고요. 누나가 메이크업을 10년을 넘게 했고 저랑 어시스턴트를 너무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별로 이런 부탁이 부담되거나 미안하진 않습니다. 기술을 좀 빼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망쳐놓은 일이 있어. 그래? 모르겠어. 너무 안 지워져. 케이트 잘 안 지워지면. 이거 좋다. 내가 습관도 썼던 것 같아. 때가 말고 썼던 걸로 줘야 돼? 괜찮아. 나 중도 좋아해. 이게 케이트 뭔데? 난 모르는데. 저한테 약간 꿀팁을 얻어가시는 거야 지금? 어떤 제품이야? 메이크업 지금 10년 차시면서. 아 근데 파우더를 하면 오히려 안 그려져. 그 파우더가 이 그 끝에 묻어서 그런 건지. 파우더를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분기가 있으면 그게 묻을 수가 없어. 아니 내가 항상 말해서 너의 이쪽 눈썹이 여기가 너무 무겁고 뚱 밑으로 되니까 이 밑에를 그리면 안 되고 나는 얘를 좀 연장시켜야 돼. 여기는 근데 눈썹 자체가 예쁜 게 나은 거 같아. 그치? 그래서 얘를 따라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항상 그 방향 되고 원래 내 눈썹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뜨면 이런 것처럼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하지 않아. 더 리얼하면 일부러 실수도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되게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 했다가 또 살짝 이렇게 했다가 진짜 눈썹처럼 어떤 거 좀 진한 게 있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수검댕이 그린 게 아니라 줄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자연스러워.
최대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여기는 여기서 끝나 있어. 이 결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잖아. 근데 너의 눈썹이 결이 얘는 거의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거랑 너무 어긋나지 않아요? 교정은 하지만 얼추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갈 수 있게. 잘하네. 그래도 붓는 눈이 있는데 서당기도 10년이면 끝에가 너무 이렇게 여자 눈썹처럼 뾰족하고 깔끔하게 되면 눈썹 그린 티가 나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아우 잘했어. 잘했다. 역시 10년 넘는 경력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 그런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보여주는 눈빛이 아닐까 싶다. 어때요? 저 괜찮죠? 저 사라져. 저 자연스럽다. 모나리자에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밑에 한번 그렸다가 위에 한번 그렸다 밑에 그렸다 위에 그렸다 이렇게 하면서 각도를 섞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짜 자기 모습인지 모르겠어. 깜짝깜짝 할게.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어? 그럼 이미 또 할 수 있어요. 아, 이걸 혹시 입술 라인 또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죠? 음영. 더 통통해 보이네. 이렇게 인중에도 그 여기가 더 쏙 들어가나? 이렇게 딱 들어가요. 튀어나 보이는 입술이 더. 이 펜 하나로 모든 걸. 무인도에 가요. 단 하나에. 감사합니다. 정리하고 당장 오세요 지금.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 브이로거 니 알바 아니야의 김우알입니다. 오늘 브이로그 시작할게요.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합니다. 제가 알바생 메이크업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부톤은 그래도 깔끔하게 합니다. 들어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 다크서클은 지우면 안 됩니다. 늘 피곤해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일을 덜 시킵니다. 너무 생생해 보이면 일을 잘하고 있어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 시키기 싫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준비 끝. 옷은 너무 튀지 않게 딱 이 정도로만 입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탔어요. 가끔 피곤하면 이렇게 택시 타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가 피곤하지 않아야지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늦었는데요. 늦었을 때 방법 알려드릴게요. 늦었을 때는 일단 이렇게 가다가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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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늦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연기를 못하겠어. 그 다시 잘해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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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세요 다시. 어디로 갈까요? 아, 네 저 문 퇴근할게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 연기를 너무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어썸 마운틴과 테디 베르하우스의 콜라보 날이다. 이번에도 시작 전부터 정말 많은 애롱이들이 와줘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주호 사장님의 입꼬리가 평소보다 2mm 정도는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이다. 아니 우리 사장님이 제 인플루언서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오늘 이렇게 저를 또 알바로 부르셨어요. 아 포장이 들어오면은 죄송해요 사장님 저 오늘 브이로그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잡고 오오오와와와 이렇게 넘었네? 좀 안 맞아 보이는데 그거? 아 잘 맞아. 아 저 인스타 스토리 하나 올려도 될까요? 올리세요. 네. 스토리 올려야지 사장님 손님 많이 오죠. 망고라 짠짠짠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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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순이 이렇게 그렸어요. 저 여기 알바생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잘 포장할게요. 다 했어요 지금. 아, 돈은 어떻게 내요? 돈 다 이거 다 쓴 거예요 제가. 돈 독점을 알아. 강단아 40분. 아무도 안 써 어떡해. 안 끼어온 것 같은데.
알바생을 사진 찍어주고 나는 졸라 일하고 있어요. 어이없지 않아? 일을 안 하는 거야?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포장. 아, 네, 죄송합니다. 물론 커피집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잃지 않는 거 잃지 마세요. 커피는 수박. 알겠습니다. 포장을 해달라고 할 거. 그럼 여기다 포장을 하고 손님을 드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해. 알겠어요? 네. 사진 한 번이요. 바빠 죽겠어요, 지금. 새로운들 이해 좀 해줘.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너무 바빠. 너무 기다리죠. 너무 많이 많으세요, 해요. 헤롱이들한테 많은 말 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같이 콜라보하게 된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안 좋아 보이죠? 아니야, 너무 좋습니다. 저 진짜 그만두고 싶은 생각 서운이거든요? 잘해보자. 할 수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아, 야, 뭐 집게 같은 거 있으면 되겠구만. 갖고 올라와. 집게 같은 거 있으면 토마토 바질이. 토마토 바질이 누가 시켰어? 저요 저요. 여기 와서 한 게 그 인형 들고 계속 서 있는 것밖에 없네. 형, 뭐 할 게 없어. 사장님이 이거 만들었는데 너무 안 팔릴 것 같이 생겼어. 어떡해요. 근데 저보고 자꾸 팔래요. 반단 안에 여섯 개 샀다네. 오, 그 반단, 반단 준비 갔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돈 났어요. 제가 이 콜라도 한 걸 이걸 안 먹어본 거 있죠?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이 저한테는 이런 걸 줬어요. 남은 거라고 이걸 먹으라고 하네요. 맛있다. 한주호가 화를 냈지만 이걸 먹고 화가 풀리는 맛이에요. 최고예요. 잠깐만, 어디에서 이렇게 했을 리가 없지. 요즘 해영원 채널에서 최고 주가를 띄고 있는 바비민주와 정민.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이 많이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꽤 좋아 보이는 모습이다. 어, 화장 진하게 했다. 어, 안녕하세요. 이쪽 오세요. 아주 막 들어 이렇게 오는데 진짜 어이없다. 아니, 내가 지금 밥을 생마늘을 겁나 많이 먹었어. 지금 아가리에서 지금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입을 벌릴 수가 없어. 맛있게 드세요. 아니, 밖에 있어. 커피 나오셨죠? 와, 진짜 어이없어요, 여러분. 얘 또 들어오면서 기원찬 어찌나 하던지 정말 너무 다 얼굴에 티나요. 잘한다. 원래 가만히 있어. 너 귀여운 말고 있지? 없어. 얘한테 그러지 마. 이거 냉채잖아. 냉채 아니야? 냉채 아니야? 냉채 없지? 오이냉채 아니야? 그래, 오이냉채 이상하다. 민주 씨 사랑해요. 우리 웨딩 피치 같지 않아? 무조건 생겼어. 여기 뭐 다 피치는 까매졌어. 너무 잘 어, 귀도 너무 아파. 안 되겠다. 내 꿈은 너야. 이번 행사는 해어머니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롱이들이 정말 많이 와줘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인사를 하고 나온 해어머니다. 저희는 해롱이들과 다 만나고 이제 한화담에 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 후에는 꼭 한화담을 와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사진 많이 찍으시던데? 아니요. 연예인 살았잖아요. 아니요. 연예인 살았잖아요. 직방 연예인이라고 나왔어. 직방 연예인. 고생 많으셨고 마음껏 드세요. 왜 제가 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대표님이잖아요. 그럼요. 마음껏 드세요. 소속 아티스트 아닌가? 맞아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한화담의 짜파게티. 진짜 많이 먹어. 왜 안 드세요? 대표님 먼저 맛있어야죠. 혹시 혼자만 살찐다고 해서 안 드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항상 잘 먹겠습니다. 얘가 이런다니까요.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아주. 진짜 맛있어.
난 행사가 다 끝나고 집으로 왔어. 여기 뒤에는 해롱이들이 준 꽃들을 모아놨어. 너무너무 고마워 해롱이들아.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끝까지 다 함께 하고 싶었는데 요번엔 진짜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한 번 인사를 했는데 부디 서운해하는 해롱이 없길 바랄게. 고마워. 또 만나. 좋아요, 구독, 눌러라, 댓글도. 왜? 닥스니? 또 오빠한테 올라오려고 그러지. 오빠 준비하고 있다고. 왜? 닥스니 가서 편안하게 있어. 오빠한테 있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공연을 보러 갑니다. 무슨 공연이에요? 기대하세요. 짜르르렁.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왔습니다. 제가 헤어 일하는 거에서 그냥 화보나 이런 광고 촬영 외에도 뮤지컬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뮤지컬 포스터 있잖아요. 뮤지컬 포스터를 작업을 하면은 감사하게도 여기 선생님들이 공연 보러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받아서 이렇게 종종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문화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공연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바로 배트맨. 박은태 배우님의 머리를 해서 여기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때는 작년 11월 포스터 촬영 날. 뮤지컬 포스터 하면 공연하는 도중 띡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포스터 찍는 데엔 정말 많은 공이 들어간다고 한다.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고생해서 만든 포스터가 공연장에 크게 걸리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한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이 헤어도 제가 한 거랍니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박은태 배우님이시나. 오늘 지금 공연 바로 전이어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어디 가요? 와, 여기 어디 뒤에 여기가? 이렇게 뮤지컬 뒤에는 처음 와봐요. 머리 색깔 너무 예쁜데요? 그래, 베토벤이어서 여기 옆에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 건가요? 사실 해롱이들은 뮤지컬 보러는 많이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사실 잘 몰라서 그걸 되게 궁금해요. 배우분들이 그 인터미션이나 이럴 땐 여기는 누구신가요? 남이 여기도 여기 있고 지하도. 전 뮤지컬 포스터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뒤에 무대 뒤쪽으로 오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선생님 실력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너무 놀랐다. 이렇게 인사받나요? 응,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볼게요. 네. 와, 제가 진짜 뮤지컬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이렇게 뮤지컬 뒤에 현장을 들어간 건 한 번도 없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너무 떨리고 너무 기분이 이상합니다. 진짜 이렇게 큰 무대 뒤에를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공연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뮤지컬은 영화나 이런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현장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영화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막 눈물도 계속 나고 웃음도 계속 나고 동시에 저 배우분들은 진짜 저 많은 걸 어떻게 저렇게 다 배울까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러면서 보는데 와, 진짜 뮤지컬 배우분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죽어도 못할 거예요. 저 모든 순간에 춤과 노래와 대사 저는 한 5분 뮤지컬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긴 뮤지컬은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감히 너 딸과 주인 서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으니까 멈출 수 없는 심장 소리 들려와 아름이 거든 노래 어서 돌아와 여기 맨 별리로 레베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 혹시라도 뮤지컬을 안 본 해롱이도 있으면 진짜로 어떤 뮤지컬이나 한번 봐보길 정말로 추천해요. 진짜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감동이나 그런 걸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튼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저는 여기 뭐야, 여기 무슨 공간이야? 아케이드 서울? 아케이드인데?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눈 갖다 대봐. 내 눈은 이거야. 아, 형 눈을 갖다 대야지. 내 눈은 이거라고. 어머. 또 갖다 대봐. 야한 사진이 이렇게 많아?
닭콩이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개인전을 오픈하셨는데 어 이렇게 너무 또 예쁜 공간. 어 뭐야 여기? 여기 공간은 아케이드 서울이라는. 제가 아카이브 서울이라고 그러던데? 아케이드 서울이라는 거고요. 비프롬 마이 윈도우라고 다섯 번째 책 주제로 이쪽 지금 벽에 걸려 있는 이제 메인 사진들은 다섯 번째 책에 있는 사진들로 이제 구성을 했고 베를린 배경으로 사진들이랑 같이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도 왔어요? 그럼요 와야죠. 어, 멀긴 멀더라고요. 이번에 저렇게 노란색이야 책이? 오, 사인 되게 멋있다. 그 먼데이 할 때 그 뭔가? 맨날 성기 이런 거 맞지? 아, 위에도 있어? 응, 위에 공간도 있어. 여기 공간 진짜 너무 좋다. 해롱이들 하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에 주호가 자리를 만들어줘서 해롱이들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생겼었는데 모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만났던 사진들을 보는데 나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해롱이들 하나같이 다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너무 좋으면서 먹먹해졌어. 나도 그렇고 해롱이들도 현생이 치여서 살고 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크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내겐 정말 너무도 뿌듯하고 내 채널 안에서는 정말 순수한 마음 그대로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투명하게 채널에 임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기더라. 해롱이들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게. 그럼 안녕!